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중요한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진 잘 찍어주는 게 중요할 텐데. 네. 그만큼 또 급하게 결정이 된 방향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정리는 좀 안 됐던 것 같고, 한국으로 치고, 그리고 더 현장감이 급으로 없고. 예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때는 실무협의만 한 주 동안 한 3차례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화면이 좀 스트레스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Well, 우리가 함께 잘 협력을 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나의 영광이기도 하고 위원장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대답을 못해 답을 하진 않았지만, 네, 뭐 성사가 된다면은 어쨌든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는 것은 미국이다라는 점을 북한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지만 중국한테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을 때 뭐 양측은 혈맹이라고 표현을 하고 정말 역사도 공유하는 그 혈맹 중에 혈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대화의 상대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고 미국과 풀지 않으면 북중관계가 됐든 남북관계가 됐든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천하의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냉정한 것이 이 국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은 미국이고 미국 대통령이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북미 간의 어떤 또 다른 산을 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김혜경 기자만 지금 취재진을 모르고서 단독회담에 들어가는 것을 몇 분 정도 찍혔죠? 10분 됐어요. 10분 됐어요, 지금. 네네. 그렇죠. 뭐,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면은, 뭐, 이게 뭐, 그냥, 그저 회동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아까도 나왔지만, 굉장히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고, 그래서 결정을 급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상당히 좀 고민스럽긴 했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트위터로 그냥 딱 날아온 메시지를 보고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최고 전화원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최선이 부장이 좀 적극적인 어떤 미국 측의 요구가 좀 있기를 바라는 그런 멘트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름 생각 굉장히 좀 결단을 하고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급작스러운 결정이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 게 실무진이 미국 실무진이 정말 어제부터 바빠지기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로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지만 설마 정말도 있겠느냐라는 것은 최측근까지도 몰랐던 일이었던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내려올 수는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저도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많이 갑작스러운 거지. 사실상 이전에 준비되지 않고서의 어떤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고 아 정말 이게 회담하자는 거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게 된 게 오후 늦게서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흥미롭다는 표현이 이건 아니었어요. 뭐 흥미로운 제안들이 오갔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도 가능했을 거고요.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아주 솔직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트윗으로 날렸는데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안 했으면 언론이 얼마나 또 나쁘게 썼겠느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반신반의했다라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게 1년 전과 지금의 완전히 달라진 남북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 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있는 저 장면, 역사적인 장면을 저희가 이런 영상으로밖에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것도 이 만남이 정말 갑작스럽게 성사가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한 카메라가 북한 통화를 현종월 부장이 김혜정 부장 대신 의전 역할을 맡고 있고요.
46분 좀 넘어서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뭔가 인사말을 나누고요. 저 통역이, 그러니까 이제 사진이 안 걸리기 위해서 상당히 떨어져서 통역하는 모습. 네, 네. 사진 기자 뒤쪽에. 뒤쪽에 통역이 있죠. 네. 지금 안경 쓴 저 북한 통역인 거죠? 네, 네. 바뀐 거네요. 한우인 부담 때에서? 네, 한우인 부담 때 그 여성 통역원은 지금 상당히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러 가지 설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일단 건너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저렇게 또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혹시 파문각까지 가나?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저 앞에 서서 악수하고 당신이 사진 찍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만나는 장면은 어쨌든 양쪽이 와서 붕괴선에서 만나야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던 형식과 크게 변화를 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뭔가 다른 형식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완해낸 게 김정숙 대통령이 상당히 15번 걸음은 더 가서 북한당을 갔다 오는 이런 형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서서 그냥 촬영을 한번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저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됐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고 통역을 하는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낙수 내려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상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갖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자유의 집 안에서는 어떤 자유의 집 안에서는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 네. 다시 한번 또 카메라가 분주하게 역시 이래서 실무협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동감이 있고 뭔가 저희가 진행되기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기자들을 2층 회담장으로 기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쪽에 왜냐하면 뭐 인사만 하고 헤어질 자리는 더 어떤 얘기를 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안에 급하게 기자들을 안에 만나는 장소로 다시 이제 보내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 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기자를 부르라고 한 것 같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안쪽에 저렇게 성조기와 인공기가 딱 또 엇갈리게 준비가 돼 있네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남쪽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많은 걸 도와줬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자유의 집 세팅하고 준비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밤새 또 우리 정부도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당연히 보여주고 싶겠죠. 또 가능해요.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잘 미국 쪽 입장에서도 보면 메인 카메라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잡을 수 있게 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급하게 이게 마련되다 보니까 이 생중계되는 화면 카메라가 거의 뒤에서 잘 잡지 못하는 지금 통역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줬고요. 두 정상이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보내준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니다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나는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뉴스 만날 걸 제안하시는 말씀을 오후 뉴스 시간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Not people think as if this meeting was pre-arranged through the letters you have sent me. But myself was surprised. Yesterday morning when you expressed the willingness to meet with me here. 어제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로 만나라는 제안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오늘 오후가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이렇게 여기서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언제와 달라짐 없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좋게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만남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Also, I'm always looking to meet with you again and this place of all the day. 이 장소는 분단의 상징이고 나쁜 과거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야말로 미래 평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또 어제와 달라진 오늘을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고자 하는 더 좋은 미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With an end to the past and also open a new future and provide positive opportunities in the future. 우리 각하와 나가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각하와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의 그 맞닥뜨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 나의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루 만에 상봉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러한 훌륭한 관계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힘입니다.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정말 오늘 이 회담은 역사적인 그러한 회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SNS를 통해서 만남을 청했습니다. 네, 만약에 혹시 응하시지 않는다라면은 제가 사실 조금 난처했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참으로 뿌듯합니다. 2년 반 전을 되돌아보면 사실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많이 위험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북한 전 세계 상황이 좋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많은 관계 개선이 있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군사분계선을 직접 넘고 또 이렇게 넘어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미래 향후에도 다시금 할 의향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오늘이 정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요. 감사합니다. And also, the place of our meeting is special. And that's why it draws the attention of so many people. 어떤 사람들은 일부에는 대통령께서 보내진 친서를 내가 보면서 미리 사전에 합의된 만남이 아닌가 이런 말들도 하던데 사실 나는 어제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의향을 표시하신 걸 보고 난 나 역시 깜짝 놀랐고 정식으로 오늘 여기서 만날 걸 제안하신 것만 해야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소극한 동안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남들은 무슨 정의를 많이 안 한다는 거 남들이 본인도 깜짝 놀랐다. Yesterday morning when you expressed the willingness to meet with me here and also when we got the official confirmation late yesterday afternoon. 나도 아까는 다시 만나고 싶고 또 이 만난 자체가 특히나 이런 장소에서 만난 건 우리 북과 남 사이에는 분단의 상징이고 또 이렇게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연상케 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오랜 적대적 관계였던